캠핑용 배터리를 샀거든. 전화도 쓸 수 있고 버스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낚시도 할 수 있고. 나가보자. 내 눈을 왜 이렇게 평소에 좀 불필요하게 크게 뜨네. 필요 이상으로 크게 뜨네. 그럼 재킷 따야겠다. 재킷도 다 보였는데. 재킷 이렇게 다녀야겠다. 어때? 그거 닮았어요. 뭐? 카카오 프렌즈. 그걸 아니. 프로도. 지금 살이 타서 프로도 색깔이야. 큰일 났어 지금. 날씨 괜찮다. 힘들어. 날씨가 아주 뜨겁지도 않고 구름도 적당히 있고. 도와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추 인문하자.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 에이전시 프로메이커 소속의 힙합팀 미드나잇으로 활동하고 있는 힙합 댄서 이자 스트리트 전상무입니다. 네, 오늘 네, 스트리츠 아카데미 버스킹을 위하여 성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네, 불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강원도에서 청주까지. 그럼 강원도 투 청주. 너무 멀기. 청주의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오늘 공연 화이팅!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스트릿댄스 말 그대로 거리에서 추는 춤 팝콘과 그리고 KP가 만났습니다. 자,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가 아닌 즉흥 프리스타일로서 스트리츠만의 장점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장점 여러 가지 장르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 네,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다. 네, 행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장점을 소개하자면 원장님이 세계 최고의 팝핑 댄서다 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가방 제대로 메고 있어. 어? 날 뭘로 보고. 오우 씨야.